김광석 씨 저 안면도 없었고 사실 그렇게 빅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 스승 기자 시절인데 김광석 자살 우리 톱뉴스로 뜨더라고요. 3일 동안 거기서 그냥 계속 주구장창 있으면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그는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다는데요.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첫 번째 목격자 진술 일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 씨를 만났죠.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계속 진술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냥 실수예요. 그냥 술 먹고 그냥 장난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영화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아내 서 씨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그녀의 진술을 토대로 보도됐던 고 김광석 씨의 자살 동기에 강한 의혹을 표했는데요. 그 사고 직후에 그 유일한 목격자였던 부인 서혜 씨가 자살이라며 내세운 팩트들이 있죠. 우울증 걸렸다, 여자 관계가 있었다. 두 개 때문에 이제 기사가 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여자 문제로 인한 우울증. 하지만 이상호 감독은 당시 알려졌던 사실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사실들을 취재 결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여자 문제도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되는 상황이 있었고 당시 부검에 참여했던 분들 저희가 확인을 해도 그런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더라고요. 영화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사건 발생 현장에 의혹을 제시합니다. 감독은 전문가와 함께 당시 촬영된 영상을 토대로 의혹들을 하나씩 짚어가는데요. 특히 당시 자살 도구로 사용됐다는 전기줄이 목을 감기에 너무 짧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죽을 수가 있느냐? 라고 보면은 저는 너무 어설픈데요. 영화에 출연한 전문가는 그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현장에 남겨진 사진이라든가 사체에 나타난 상흔이라든가 이거는 자살일 수가 없는데라는 것을 첫 장면 봐서 느낀다는 거죠. 최초 진술과는 맞지 않는 거죠. 사건은 못 둔다 하다가 이제 같이 살게 됐는데 일기장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황하신 것 같고 영화에서는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고 김광석 씨의 미공개 일기장을 비롯해 타살 정황에 대한 여러 자료를 제시하는데요. 저는 영화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개해 놨기 때문에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